미스터트롯 류지광, 예수님 성품 담고 싶어요. 방송 선교사가 사명.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샬롬,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미스터트롯 류지광, 동굴보이스 류지광, 인생 마지막 도전 류지광. 아침마당에서 류지광은 미스터트롯에 대해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다며, 이번에 떨어지면 세상과 단절하고 싶었다. 얼굴을 가리고 밤에 일할 수 있는 배달업 같은 것을 하고 싶었다. 힘들어도 안정적인 수익을 얻고 싶었다고 털어놨습니다. 드디어 대박친 류지광. 류지광이 TV조선 미스터트롯에 출연하며 그의 삶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미스터트롯으로 인생 역전을 이룬 신학도 류지광의 신앙 스토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신학도 류지광은 누구인가? 1985년 8월 19일, 나이 36세, 185cm, 80kg, 소속사 아랑 엔터테인먼트. 종교, 기독교, 학력, 한세대학교 신학과 휴학 중. 류지광, 인생 최대 위기. 부모, 이혼 위기. 류지광 한마디에 가정 지킨 부친, 이혼 막은 아들의 말은 류지광이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 결심에 충격을 받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1997년에 어머니가 두 번의 사기를 당하셨다. 당시 3, 4억의 빚이 있었다라며 지금 물가로 보면 약 20억 원 정도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부모의 부부 싸움이 이어졌고 아버지는 어린 류지광을 불러 엄마와 이혼을 해야 할것 같다라고 설명했으며 류지광은 당시 뇌리에 박제된 장면이다라며 울면서 엄마 아빠가 헤어지면 제 몸이 찢어질 듯 아플 것 같다라고 말했다. 류지광은 아버지는 제 말에 오이라며 생각해 볼게라고 하셨고 결국 가정을 지키셨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목동에 산다고 하면 잘 사는 줄 아는데 변두리 월세방에 살았다. 그때부터 생활고가 시작됐다라고 회상했습니다. 류지광 JSA 근무. 군대 2004년 군 입대 JSA 근무. 미스터트롯 출신 류지광이 공식 SNS에 과거 자신이 군 생활을 한 공동 경비구역 JSA에서 찍은 사진을 게시했다. 류지광은 추억의 군 생활 대방출 대한민국 1% 최전방부대 공동 경비구역 JSA. 힘들었지만 최고의 군 생활을 보냈습니다. 단결이라고 추억했습니다. 2009년 미스터 월드 코리아 대상. 2010년 제6회 미스터 월드 선발대회 탤런트 부문 대상. 2012년 SBS 슈퍼모델 선발대회에서 탑7에 선발. 2017년 11월 팬텀싱어에 출연하며 최종 16명에 선발돼 4중창 무대에도 올랐으나 결승전을 남겨놓고 탈락했다. 류지광 좌절의 시간. 류지광은 지원자가 가장 많은 때 슈퍼스타 K 시즌3에 나갔다. 지원자가 230만 명이었다. 거기서 24명 안에 들었다. 류지광은 2011년 엠넷 슈퍼스타 K3에서 탈락했을 때 진짜 그만둬야겠다고 생각했다. 상실감이 엄청났다고 속내를 전했습니다. 그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생을 마감하고 싶었다. 옥상에 올라갔는데 부모님 얼굴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며 극단적인 선택에 기로에 섰던 심정을 솔직하게 고백, 주변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류지광의 신앙 이야기. 류지광은 SNS 프로필에 God bless you란 메시지를 남겨 크리스천임을 밝히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떤 일로 성공하든 어디를 가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에 거부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을 위해 기도해야겠죠. 2018년 극동방송에 가스펠 싱어를 나가고 사명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 뒤로 연예인 합창단 엑츠29와 로아 29를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류지광은 모태신앙으로 할아버지가 목사인 크리스천 가정에서 성장했으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중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당시 한창 인기를 끌고 있던 가수 유승준의 꿈이 목사라는 말을 듣고 내갈 길은 저거다라고 마음이 품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전부터 믿음 좋으신 분들이 멋있어 보였다며 제가 하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나고 잠언을 읽게 하셨다.
전혀 허세 안 부리고 자문을 백독 이상을 했다. 그래서 바로 들으면 자문 말씀인 줄 안다. 끝없는 겸손과 감사를 할수 있는 제가 되는 것이 좌우명이었는데 이를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예수님의 겸손하고 온유한 성품을 진정 닮아가는 자가 되고 싶다. 닮아가려 하는데 안 될 때가 많다. 예수님의 성품을 정말 닮았으면 좋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는 방송 선교사라는 사명을 주신 것이 몇 년 되지 않은 것 같다. 여태껏 연예계 훈련을 해오고 직업을 갖게 된 것이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태어났고 그렇게 연예계에 온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항상 주셨다. 또 하나님은 제 피부와 같은 분이다. 많은 분이 호흡과 같다고 여러 표현을 해주시는데 호흡을 잊을 때가 있다. 그런데 피부는 누가 스치면 보게 된다. 그래서 피부와 같은 분 같다고 간증했습니다. 류지광이 TV조선 미스터트롯에 출연하며 그의 삶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올해 실력 있는 만능 엔터테이너로 거듭나기를 꿈꾸는 류지광은 당찬 포부를 밝혔습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지금까지 잘 왔다고 생각합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성실하게 준비해온 모든 것을 스크린과 무대, 방송을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류지광님께 꽃길이 열리길. 녹십초 광고, 녹십초 관계자는 류지광의 성실하면서도 운동을 좋아하고 건강한 이미지가 녹십초 생활 건강 브랜드 이미지와 잘 어울려 광고 모델로 선정하게 됐다면서 바르고 활력 넘치는 이미지의 류지광과 시너지 효과를 내며 다양한 활동을 기획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스터트롯 성공 이후 광고계의 스타로 떠오른 이명웅, 영탁의 후발주자로 광고계 블루칩으로 등극한 류지광은 현재 구두, 의류, 화장품, 정수기, 남녀 바디 제품, 토탈 굿즈 제품, 정수기 등 다양한 분야의 광고를 제안받고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류지광님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복음을 전하는 크리스천 TV였습니다.